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이남수 연구원 모시고 카지노 업체죠. 파라다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판씩 땡기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그때는 또 저기 그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네, 맞아요. 성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름휴가 때 호텔을 많이 찾고 관광지를 많이 찾듯이 연말이 되면은 뭐 일반 고객분들이나 VIP분들이나 마찬가지로 호텔을 많이 찾으시고 여행을 많이 떠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카지노들 자체가 12월 달 굉장히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 장표를 보고 한번 12월 달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드리면 네. 뭐 일단은 12월에 들어온 VIP 방문객 숫자 자체가 한 17,000명 정도 수준 되세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수준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나빠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역성장했다라고 4분기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부분 자체는 올해 일단은 성장이 작년 4분기부터 올라오면서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방문하신 후에 결국은 드라백이라고 해서 카지노에서 이제 돈을 쓰시게 되는데 그 물량들은 지금 사실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이 드라백 부분들은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위태로운 게 확 빠지는 부분은 아닌데 전년도에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드라백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모습들이 지금 12월을 비롯해서 10월, 11월, 12월 4분기에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런데 매출액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덜 썼는데 12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28.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카지노에서 매출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쓰시는 드라백을 가지고 홀드율을 곱해서 매출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 홀드율이 개선이 되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통제된 프로모션의 효과가 홀드율 증가로 나타나면서 카지노 특히나 12월 달에 매출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뭐 그 이 월간 단위로는 그렇고 분기 전체 이로는 네.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4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성수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름 성수기가 맞습니다. 여름 휴가를 통해서 7월, 8월, 9월 동안에 이제 휴가를 가시면서 카지노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2월은 그와 못지않게 또 계절적 성수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한알령 그 해제 완화 같은 기사가 나면서 뭐 중국에서 대량으로 뭐 5천 명 수준의 FGT 관광객들이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들 있다시피 인센티브를 포함한 각가지 프로모션 등이 회사 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한정 해제는 나온 게 없죠. 아직은 아니죠. 그쵸?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 실적이 3분기보다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통적 성수기인 3분기 에 못지않은 4분기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4분기에 인당 드라백이 대략적으로 한 2,6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프로모션의 효과 때문에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평균이 한 2,800만 원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그 홀드율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요. 요런 모습들은 이제 체력적으로 완비된 파라다이스가 2020년에는 공격적으로 자기네 그 출혈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든가 이익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이제 올해는 사실 좀 전에 우리 논의한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있으면 한한령은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지속적으로 봤던 그 모습들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파라다이스에는 파라다이스 시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워커힐 호텔에 또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럼 부산과 제주에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하고요. 서울에 있는 워커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라다이스의 성장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알령이 이제 조금 강화가 되었고
되었을 적에 이제 워커힐에 대한 실적이 조금 슬로우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또 서울이에요. 서울의 모습들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데요. 17년도 초부터 뭐 반부패라든가 한할령, 사드 이후에 한할령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워커힐의 실적이 내려가고요. 그때 파라다이스 시티가 오픈하면서 PCT의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인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좋았던 시기에 워커힐이 좀 부진했던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심장이 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라다이스 시티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목액이 되면서 워커힐 서울 지역에 있는 카지노 업장의 실적도 개선된다. 그렇게 보면은 2019년 하반기에 나왔던 월 평균 드랍액 수준이 대략적으로 한 5,500억 수준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파라다이스에서 홀드율을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만 달성하게 된다면 아마 2019년 실적을 뛰어넘는 어떤 그 규모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도고 파라다이스는 없어요? 아, 그쪽은 스파를 전문적으로 하시고요. 예, 그쪽에는 카지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하고 한번 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또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 한할령이 완화가 되었을 적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찾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목액이 증가하게 되고, 목액이 증가함으로써 일정 부분 안정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인이 앞서 설명드린 중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지역에 대한 워커힐에 대한 목액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면은 파라다이스 전반적인 연결 기준으로 하고 있는 홀드율 자체도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전년보다 한 13% 14% 정도 성장한 매출액을 예상을 해서 한 1조 123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괄목할 만한 게 85% 정도 성장한 115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 탑픽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가 기존에 27,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갖고 투자해 보실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논외이긴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카지노 쪽이 잘 되면 카지노 쪽에 이제 그 기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모니터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네네. 그런 쪽도 이제 그 교체 수요가 생기는 겁니까? 어때요? 네, 카지노 모니터 말씀하시는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두세 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뭐 네. 코텍이나 토비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향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저희가 이제 평면 카지노 그 슬롯 머신 게임에서 커브드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커브드 형태로 하는 교체 수요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 카지노 슬롯 머신의 교체 수기는 한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뭐 3년의 주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모델로 아마 할 것으로 보여 있고, 특히나 단체 관광객들이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면은 단체 관광객들이 일반 그 매스 고객이기 때문에 슬롯 머신에 대한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 전방이 잘 되면 후방까지도 그렇죠. 지속적인 유발 효과들이 생기는. 예예. 근데 강원랜드는 외국인은 못 가요? 아니요. 강원랜드도 외국인은 가시긴 하는데. 예. 너무 수준이 미미하고요. 강원랜드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은 뭐 고속도로가 뚫리다거나 그렇죠. 뭐 열차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강원랜드까지 찾으시기에는 조금 더 지역적 좀 불리한 면들이 좀 있어요. 하긴 뭐 외국인들이 그 옆에 민둥산 가서 저기 억새로 볼 것도 아니고 네네, <맞아요. 웃음> 그런 분들이 예. 생길 수가 있겠군요. 예. 제가 사실 고속도로도 잘 못 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궁금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